그렇게 꽉 막히고 죽어라고 안 풀릴 땐 만사가 다 귀찮지? 며칠씩 머리도 못 감고 꼴이 말이 아니고 뭐 그래서 밖에 나오기도 싫고 그럴 땐 말이야 이 모자를 말이야 꾹 눌러 쓰고 바깥으로 확 나오는 거야 나와서? 나와서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아니면 뭐 술포 마시든 일단 머릿속부터 싹 비워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럴 듯한데? 야 너도 한번 해봐 필요하면 내가 뭐 산이든 바다든 동행도 해주고 그리고 뭐야 그 술도 같이 마셔줄 테니까 됐네 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나야 땡큐지 그 덕분에 하루라도 해방되면 그게 어딘데 뭐야 두 사람 벌써 권태기라도 온 거야? 벌써는 무슨 몇 달만 지나면 벌써 6년 꽉 채우는데 그런가? 아 그럼 지겨울 때도 됐네 임배 헤어져라 일찍 나갔을 리가 없는데 너 술 먹고 뻗었나? 왜 이렇게 금방 들어와? 못 만났어? 어디 여행 갔나 봐. 집에 없더라고. 기운 좀 내라. 정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. 그거 못 쓴다고 언니 인생이 뒤집히겠어? 그러게. 아버지, 저 들어왔어요. 좀 도와드려요? 다 됐어. 그 김치도 뚜껑에 넣어서 좀 줘. 우리도 이제 김치 사다 먹어요, 아버지. 요즘엔 파는 김치도 맛있게 잘 나온다는데. 간이 맞나 모르겠다. 싱겁게 담근다고 담갔는데. 야. 딱 좋아요. 그럼 암소리 말고 먹어. 나중에 기운 빠져서 이지도 못하게 되면 그때 내가 먼저 사다 먹자고 그럴 테니까. 알았어요. 그렇게 답답해? 네, 아버지.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그래요. 그럼 짐 싸들고 나갔다 와. 내가 10만 원 보태줄게. 아, 전에 그 당선작 쓸 때도 짐 싸들고 나갔다 일주일 만에 들어왔잖아. 혹시 또 누가 알아? 짐 싸들고 나가면 안 써지던 글씨도 써질지. 시루도 소도 추도 다 30분 후에 있는데요.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딘데요? 시루도요. 시루도 한 장 주세요. 네.